광주극장이 홀로 서기에 나선 지 2년이 지났는데요. 시민들의 후원 속에 80년이 넘는 역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오전 10여 명의 관람객들이 3355 영화관에 모여듭니다. 83년의 전통을 이어온 국내 유일의 예술단관 영화관인 광주극장입니다. 다른 시설도 있고 좋은 데도 있지만 광주극장은 오면 왠지 편안하고 또 요새 흥행하는 영화가 아니라 우리한테 시사하는 어떤 다큐나 그런 것을 많이 해서 그게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지난 2016년 영화 상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광주극장은 2년 동안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 만 원, 연간 12만 원의 후원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은 모두 460명에 이릅니다. 이 공간은 제 학창시절부터 아주 중요한 곳인데 사실은 좀 많이 극장이 운영이 좀 안 좋아서 저희가 십시일반해서 이 극장을 안정적으로 좀 유지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서기에 나선 지난 2년 동안 영화 자백과 더플랜 등 260여 편의 개성 있는 작품을 상영했습니다. 상업영화의 홍수 속에 예술독립영화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광주극장 관객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가장 최우선시되는 상황인데요. 광주극장만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가장 하나의 큰 관객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림 영화 간판을 내걸며 전통을 잇는 광주극장은 영화 간판 교육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술실도 존재하는 이유가 영화 간판을 실제 여기서 작업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니까 좀 손으로 그리지는 향기가 있는 어떤 간판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예술과 독립영화 상영으로 지역 영화 시장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광주극장. 십시일반으로 모인 후원금으로 83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